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에 뵙고 처음 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갑자기 지난 9월에 5주 동안에 그 숙제를 받고 열심히 이제 숙제를 마친 다음에 금년도에 내가 배정받은 모든 말씀들은 다 모아서 이제 다 했고 남은 날 동안은 이제 편히 올 연말을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또 화요일날 제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아니 지난번에 9월 달에 다 모아서 한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달에 저에게 숙제를 주실 때는 원래 연초에 계획이 없는 건데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초부터 계획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35, 6년 전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숙제를 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제 저한테 숙제를 막 내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불을 좀 꺼야 될까요? 조금 여기 화면만 글씨가 잘 보이신가요? 네. 시편 51편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조금 어떤 그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다 이제 한꺼번에 띄우지는 못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선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의 150편의 그 시 중에서 회개에 대한 가장 정말 절절하고 그 대표적인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편에는 앞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시편 그 거기 위에 머리에 그 표제라고 붙어 있어요. 표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다윗의 시다. 이것은 아삽의 시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다. 뭐 영장에 맞춘 시다. 마스길이다. 뭐 이런 많은 그 표제어들이 거기 붙어 있는데요. 이 51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이고 이건 곡조 이름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죄책감 없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회개하는 그 시거든요. 자, 거기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5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단 범죄를 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아마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행적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단이 왔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를 택하여 내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다 줬을 거다. 그런데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쭉 경고를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사무엘 하에 보면 즉시 뭐라고 나왔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해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마치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경우가 있지. 오늘날 그 뉴스에 보면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그 성추행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결이 이렇게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댓글들이 막 판사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대한민국은 정말 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아주 난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은 집행유예도 없어요. 바로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흉악한 죄인을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사무엘 하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이제 그 고민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지 않을까? 봐라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즉시 용서했잖아. 막 그러면서 죄악에 대해서 담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다시 아까 우리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치하소서. 여기 색깔을 두 개 지금 달리 해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 다윗이 했다는 것처럼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내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젠 봐주시겠지. 네?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 회개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깊냐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민이 뭐였냐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막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울고 통회하고 막 그렇게 막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회개를 해야 될까? 내 나를 따라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편 51편에서 뭐라 하냐면 내 이 흉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니에요.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용서의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용서를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과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용서와 또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윤곽이 이렇게 잡힌답니다. 에스겔 36장과 여기 시편 51편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그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헛된 노력만 죽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그 퇴직하기 전에 굉장히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119를 참 많이 탔습니다. 119를 많이 탔어요. 집에서도 있다가도 막 119 집으로도 오고 교장실로도 오고 막 운동장으로도 오고 119 많이 왔어요. 아 도저히 이대는 안 되겠다. 뭐 전남대 병원에 그 뭐 신경과 정신과 뭐 10개월 막 1년 다녀서 1년 제 주머니 속에는 항상 약봉지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병가를 내고 아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식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배대로도 가서 또 한 일주일 정도 배대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그 식생활을 또 개선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제 우연히 갔어요. 아주 경건한 형제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인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제들과 함께 아,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율법을 이렇게 계명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해 보이든지 저도 이제 돌아와서 그걸 흉내를 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계명의 아름다움과 그 율법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했어요. 연어신도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계속하고 연어신 다 보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제 내 죄만 더 드러나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고민입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야 되는가, 뭐가 잘못인가 그랬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혀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 같은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양은 길을 잃었지만 지가 스스로 돌아올 수조차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목자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나는 회개할 수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회개를 쌓아가지고 용서를 받겠다고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걸 다윗은 알았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지만 모세가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때가 미디안에서 양치던 때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양칠 때 굉장히 그 어떤 심성과 이것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 왜냐하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미 상당히 어떤 품성적인 고결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 편애해가지고 형들은 다 양치러 나갈 때 요셉은 안 가고 집에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심부름이나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형들은 이제 커갖고 전쟁터에도 가고 막 다른 거 하고 만만하니까 다윗은 양을 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금도 연주하지요. 시도 쓰지요. 사자와 곰도 쫓아내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그 보인 그 태도 얼마나 그 고결한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그러나 만약에 그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교만하고 독재자가 됐을 가능성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사지로 몰리면서 다윗이 깊은 흑암과 절망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그 영혼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가 된 것들은 사울을 피하여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던 그런 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다윗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자 시편 63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노란 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이 백성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배도를 일삼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인데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들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니까 그 홍광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제가 아주 참 공감을 했어요. 학교에 우리 정성훈 목사님도 교목으로 계셨지만은 목사님 교목으로 계시면서 그 선도위원회 많이 참석해 보셨어요? 징계위원회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아 그때 태평성대였던 모양이네요. 오, 그 3년 동안 그 한 건도 선도위원회 없었어요? 예? 한두 번 가셨어요? 가시긴 가셨어요? 예, 가시면 이제 담임쌤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 학생부장하고 이제 그 교감 맡게 검사고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막 징계해야 된다 그러고 한 번만 봐달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제 소환돼요. 그 징계 수위가 좀 높아져가지고
좀 중징계를 받아야 될 때 이제 권고 전학을 이제 보내야 된다든지 퇴학을 맞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이제 불려와요. 그럼 부모들은 한결같이 뭐라 한다고요? 10명이면 9명은 우리 애는 겁나게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정말 우리 애는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애라고. 좋은 애라는데. 정말 좋은 애래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 눈에는. 여기 어린이반이 만약에 순서를 쓴다. 그러면 한 50명 나와서 노래 불러도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자식만 보이죠. 자기 자식만 보여. 남의 애가 뭘 했는지 잘 안 보여. 자기 자식만 보여.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그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이제 그 견학을 갔을 때 하버드 뭐 예일대 스탠퍼드 뭐 캠브리지 막 다 아니 캠브리지는 영국이니까 아니고 뭐 칼텍 대학교 UCLA 막 다 동서부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제 그 뉴저지에서 잠을 자고 그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멀리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까지 갔어요.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거기서 국회의사당 기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잘 돼 있으니까 밴드에 이제 올렸죠. 고국으로 이제 전송을 했죠. 그랬더니 고국에서 밤중에 답장이 날라왔어요. 아니 왜 우리 아들 신발이 한쪽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앞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엄마는 딱 보고 자기 자식만 딱 본 거예요. 우리 아들 신발이 왜 한쪽 없어요? 아, 이 녀석이 신발을 한쪽만 신고 거기서 뉴저지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버렸어요.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이 어떻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지금 성경을 네 번째 읽거든요. 12월이면 네 번째 읽는데 그냥 읽으니까 이거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느낌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다.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다. 전부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또 이기적인 분 같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만 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건데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그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고집이 굉장히 셌대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뒷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물을 좀 꺾어오너라. 너 종아리 좀 맞아야 되겠다. 내가 쌀이나물을 꺾어봐.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코를 씩씩 불면서 오기로 쌀이까지를 한 다발을 꺾어요. 한 다발을 꺾어왔어요. 이제. 이놈 봐라. 그래, 어디 한번 맞아봐라. 때리고 이제 또 하나 부러지면 또 때리고. 근데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주 입을 꼭 깨물고 맞아.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때리다가 아버지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막 방바닥을 막 때리기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시더래. 어, 이놈 자식아. 쌀을 꺾어오라면 두 개만 꺾어오든지 맞으면 아프면 도망을 가든지 이놈 새끼가 계속 맞아.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아, 도망가란 말이구나. 이제 그때서 도망을 갔다네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올같이 추운 날인데 조그만 놈들이 내복 바람을 해서 문 밖으로 쫓아내봤어요. 나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거든. 근데 나가라니까 또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 자존심에 그 뭐라 그래. 나가라고 해놓고 다시 들어오라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시간이 지나고 10분, 20분 지나도 이 추운 날 대답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문 열고 보니까 아, 세상에 계단에서 쪼그리고 잠이 들어있네요. 그 감기나 걸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요. 들어가 이제 방에다 또 눕혔죠. 내가 못난 짓 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내 아버지가 괴로우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네 행위는 밉지만 네 그렇고 있는 것을 내가 참아 못 보겠다. 참아 못 보겠다.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제 내 죄가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비춰볼 때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던 그 추악한 죄들이 아버지가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지 내 죄가 험악하다는 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점점 내 아버지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미세먼지 그 주의보 같은 거 맨날 보죠. 지도 딱 그 대한민국 지도 나오면서 미세먼지 오늘 중부 지방이니 뭐 이렇게 서해안이니 호남 지방이니 이렇게 미세먼지 막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대한민국이 다 쾌청하면 좋은데 우선 어디 봐요?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전남 이쪽을 보잖아요. 오, 광주 전남 맑음이네. 그런데도 안 기뻐. 왜요? 아들은 경기도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어. 서울 경기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면 내가 있는 광주는 쾌청 좋음이에도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들 지금 있는데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그래. 손바닥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그 중요한 분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이렇게 만나기로 먹기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막 손바닥에 낙서가 막 잔뜩 돼 있더래. 그래서 아니 어른이 무슨 손바닥에 낙서를 갖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는요 그 심장외과 의사인데 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의사들입니다. 아, 환자들입니다. 내가 절대 잊어먹지 않게 내 손바닥에서 약을 다닙니다. 우리 그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뭐 밴드 있고 다 있으니까 좋지만 옛날 알림장 같은 것도 있고 그 전에 없을 때는 손바닥에다 다 써갖고 갔거든요. 손바닥에다 숙제 같은 거 안 잊어먹으려고 세수할 때 이렇게 보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지 않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만 어떠한을 굉장히 깊이 어떠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 자기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투철해서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소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더라고.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기를 내가 충만하게 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에, 그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무렵에 선조 때에 이원익이라는 사람과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유성룡 알잖아요.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그 하회마을에 자기 집 있는데 그 이순신을 구해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원익과 유성룡이 같은 시대의 재상들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평한답니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유성룡은 너무 똑똑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원익을 속이려고 하면 천벌을 받을까봐 못 속여. 워낙 좋은 사람이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유광익이라는 사람이 쓴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원익은 하나님의 자비를 닮았고 유성룡은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거예요. 유성룡은 너무 똑똑해서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나는 숨을 것이 없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나는 100번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좌비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단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오라, 네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던 어떠한 사람이었던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아, 이미 사했다. 다 너희 죄를 다 사했다. 그걸 믿어라.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봐가지고 이놈이 죄를 회개하나 안 하나 봐가지고 회개를 충분히 한것 같으면 용서해주고 회개를 안한것 같으면 용서 안 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다윗은 이제 그 회개, 그 자복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 3절부터 5절 여기에 보면 나 계속 내 죄죠. 내 죄. 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판단을 하셔도 주는 의로우시고 순전하십니다. 하나님,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부터 잉태해가지고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셔도 아버지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십니다. 시간이 이제 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뭔 소리야? 우리아에게도 범죄하고 바세바에게도 범죄해 놓고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에게나 또 이웃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짓는 모든 죄들은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좀 귀착이 돼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무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맷돌질 하는 것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내가 행한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귀착이 된다는 거죠. 또이 자복의 기도의 표본이 어디가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문득 그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포로가 유다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이 되면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달았는데 딱 보니까 70년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다니엘이 막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9장을 계속 보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30번도 더 나와요. 우리의 죄. 이게 자복인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아까 다윗하고 똑같죠. 다니엘도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여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일 놈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우리가 망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주가 마땅하지만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자식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의 다윗이, 다니엘이 그렇게 30번 이상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 다니엘서 9장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율법을 들이대가지고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시편 51편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거 죄 지은 거, 내가 우리아를 죽인 거, 바세바를 범한 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버지, 내 중심의 진실함을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겨주십시오.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다시 지어주십시오예요. 이전에 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깨진 이 마음 조금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걸 싹 갈아엎고,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잘 안 되면 포맷 해버리잖아요. 포맷하고 다시 하잖아요. 재부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맷을 하고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시켜. 완전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과공부에서 계속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회복인 거예요. 회복. 어떤 상태로? 창조함을 받던 당시의 상태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 갈라진 거 다시 발라서, 깨진 거, 죄악 모든 거 다시 다 싹 제하고 다시 새롭게. 창세기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 계시록에서 싹 다 불로 태우고 다 정결케 하고 싹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창조, 재창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게 에스겔 3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새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에요. 전에는 성문 돌판에 새긴 그 문자화된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우리 마음에 새긴 새로운 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얘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조금 고친 이전에 그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막 거름 주고 물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미 돌 감람나무인데 계속 거기다가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감람나무 맺히냐 그 말이죠. 베어내고 그리스도를 접붙이고 그 종자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주의 성신을 요즘에 개역 개정에는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령은 그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도 없을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하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광야가 사막이 되는 거죠. 지난번 9월 달에 세 번째 날인가 그 광야가 사막이 꽃이 피고 막 낙원이 되려면 비가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예? 그런데 이사야 35장이라든가 또 이런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된다고 사막이 백합화가 핀다고 우리 찬미에도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막이거든요. 강퍅한 마음이 사막인데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마음이 낙원이 되고 꽃동산이 되고 여기가 완전히 그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 그 말이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이번에 다시 예, 또 우연한 기회에 이걸 들으면서 그 칠레에 있는 사막이 하나 있는데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사막이 강수량이 무지하게 세계에서 강수량이 제일 적대요. 제일 적은 그래서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리다시피 한 그런 땅인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2015년 3월에 불과 23mm의 비가 내렸어요. 비가 23mm가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왼쪽은 비포, 오른쪽은 애프터입니다. 사막에 23mm의 비가 내렸더니 오른쪽이 돼버렸어요. 예? 이렇게 됐던 사막인데 이런 꽃천지가 된 거예요. 이런 꽃천지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도 강팍한 우리 마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런 꽃동산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부분 이제 봅니다. 그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 전도하죠. 주의 도를 이제 이웃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뒤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를 찬양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내 마음이 사막이었다가 다시 꽃동산이 됐을 때 저절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고 주의 의를 노래하게 되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어찌 내가 찬송하고 전도하고 간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은 시편 51편은 이렇게 이걸 다시 이제 더 자세히 더 하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아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편 51편. 주님을 깨달은 죄인이 주는 제사를 즐겨하시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안 죄인이 아버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드린 제사와 번제는 뭐였어요? 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저는 것, 눈먼 것, 못 쓸 것. 말라기에 보면 막 와,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귀찮은가 막 하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막 되들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 안 그랬는데요. 그러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께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또 다른 간증인 시편 103편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다고요? 아버지의 근본 속성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데 아버지여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가증스러운 입술로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감언이설로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폐부를 아시며 내 머리털도 다 세셨는데 나의 호흡도 다 아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회개 그러면 뭘 잘못된 걸 고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 하는 거, 막 못된 성질, 어떤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으로는 무엇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탕진을 버린 돈 다 갖다가 아버지께 갚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 하나 뭐 누더기 하나 뭐 다시 바꿔 입을 거 아무것도 신발 하나 신을 것도 없었는데요. 탕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더럽고 이 누추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가리라.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것이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막 고쳐가지고요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버지는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야. 아버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으로 깨워서 아버지께 안기는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한없이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던져서 안긴 그것이 회개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막 이만큼의 분량을 용서,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기만. 그러면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아버지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톤이 바뀌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냐? 이렇게 분노의 음성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아담아, 어디 있냐?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그 용서의 방법을 해놨으니까 나와라.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다. 자, 마치겠습니다.